오늘 설교 제목이 좀 셉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 폭도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전반부에 조금 거칩니다. 혹시 데리고 온 아동이 있다면 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설교입니다. 바울은 각처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며 가르쳤다.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자리까지 이방인을 끌고 들어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런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하며 충동질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합세했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에 알려졌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일단 구출이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증, 변론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 열심이 커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 예루살렘에 와서 벌받게 하려고 나는 그곳까지 갔던 사람이다. 가는 도중 나는 예상치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후 나는 그 예수를 주로 믿었고 그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구원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다. 주님은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이 주님이다. 그분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보내셨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선포하자 듣고 있던 유대인의 군중들은 또다시 폭도가 되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장 후반부와 23장 전반부의 얘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구주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여러분, 저놈 죽여야 된다, 저런 걸 살려두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외치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동네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죽어? 너 까불면 내가 죽여 너? 근데 저는 그때 결코 살인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장법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바울의 처형을 요구하는 진정한 외침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천부장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아니 나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외침입니다. 바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겠소, 이런 각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원수가 됐든지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를 꼭 죽이겠다, 나를 정말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폭도들의 그들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달려들겠다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유대인의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이상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유대인 가운데 40명이 넘을 정도로 생겨났다. 그렇게 누가가 증언을 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담대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평안하고 기뻤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폭도들은요, 말로만 저 녀석 죽여야 된다,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거친 행동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은 떠들었습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는 말은 시끄러웠다는 게 아니라 흥분해서 악을 박박 썼다는 겁니다. 죽여! 죽여! 죽여야 돼! 그리고 그들은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이 말은 분노의 몸짓으로 옷을 벗다, 돌로 쳐 죽일 준비가 된 것처럼 옷을 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동네 아저씨들 술 먹고 싸울 때 보면 첫 단계가 뭐냐면 옷부터 벗는 거예요. 뭐지? 이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거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옷부터 벗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죽여 이러면서 지금 웃음을 애써 참으시는 남자분들은 과거가 조금 근데 사실 그런 아저씨들은 옷 벗고 이런 사이에 말리면 안 싸웁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해석은 이렇게 돼요. 바울이 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들이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성 모독에 참여한 사람들이 돼버려서 이거 벗어가지고 자기가 좀 정화되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티끌을 공중에다 날립니다. 가만 안 두고 어쩌면 시옷 발음도 들어갔을지 모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뉘앙스를 잘 못 느끼지만 이 원문에 사용된 시제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정 기간 계속됐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노마의 천부장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유대인의 언어를 100%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태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하고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기에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합니다. 일단 저 사람을 끌고 우리 안전한 로마의 주둔지인 영내로 끌고 가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다소의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그냥 놓아준다거나 아무런 신문 없이 풀어줄 만한 그런 면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죄수의 입을 여는 데는, 그들에게서 바른 말 나오게 하는 데는 채찍질보다 좋은 신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의 매질과 로마의 채찍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매질은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태장, 태장이죠.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다 그러는 건 그냥 우리 볼기치듯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갱글에 의하면 로마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때도 로마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가죽줄에다가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박아가지고 그것으로 장정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살점이 묻어나고 뼈가 상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의 이런 채찍질 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들어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는 결박할 수도 없고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채찍질하는 건 더더욱 불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사실은 전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었지 참정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고 그 죄가 채찍질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 없이 신문을 위해서 그들을 때리는 것은 로마가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신문을 그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천부장은 깜짝 놀라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 정말, 당신 정말 로마 시민권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천부장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대단히 큰 금액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너 같은 사람이 지금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죄수의 몸인 내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냐? 만약에 네가 로마 시민권자라면 최근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값이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런 비아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루시아라는 이름을 볼 때 이 사람이 헬라인임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 그런데 이 헬라인이 로마의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시민권을 사서 여기까지 진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며 성서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중팔구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쿨라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그 칼리쿨라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칼리쿨라의 삼촌이 글라우디오인데 칼리쿨라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로마의 원로원은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들이 가장 로마 역사상 불미스럽게 많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많은 돈을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주지는 못했겠죠. 로마의 행정관이나 혹은 지방에 내려와 있는 로마의 낮은 행정관, 말하자면 부커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공을 인정받아 로마의 시민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등에 입고 이 군대에서 여기까지 진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천부장은 대단한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제일 높지요. 그런데 이 총독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고 이 예민한 이스라엘의 그 폭발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중심부인 예루살렘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시민권자로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나는 돈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그러면 돈 주고 샀단 말이냐? 네가 그렇게 그럴 돈을 낼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나는 모태 시민권자입니다. 적어도 예,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천부장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었고 헬라 문학본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론 케나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다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남동부 지역에 내려와서 직무를 수용했던 로마의 유력한 장군이나 행정관에게 매우 가치 있는 공로를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폼페이우스나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이 거기를 다스릴 때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로마는요 공화정이었을 때도 그렇고 황제치하에서도 그렇고 이 로마를 다스리던 집정관들이 사실은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황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사실은 BC에서는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둘, 셋씩 뽑아서 원로원이 임명을 했고 임기를 1년, 2년 돌아가면서 3명, 2명이 로마 전체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들의 공을 인정해서 로마의 속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총독으로 행정관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황제가 되어 다시 올라오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내려왔던 사람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도 잘 풀렸으면 괜찮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조상도 가문도 이런 때 공을 세워서 시민권자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천부장은 신문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신문을 받는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만 놓고 보면 천부장의 시민권이 바울의 시민권보다 열등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천부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다뤄야 될 사람인가?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못 죽여서 저렇게 안달이 난 걸까? 혼자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하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합니다.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로마법에 따라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반자유로운 몸으로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23장의 얘기는 공회 앞에 선 바울입니다. 이 공회는 정식 모임은 아니고요. 정식 재판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천부장이 산헤드린의 조언과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재판전 예비 청문회 같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헤드린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천부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천부장은 여기서 정보를 좀 얻고 싶었던 겁니다. 결박이 풀린 바울은 공회 앞에서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노라.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배우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잘못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더러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했다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법, 신앙, 양심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산헤드린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열을 받아가지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명하니. 야, 바울이 저거 거짓말하고 있다. 저 입 다물게 만들어라. 바울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당신 회칠한 담이요. 담이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다 회칠을 깨끗하게 갖고 튼튼한 담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데 사도 바울이 입을 쳐라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5절에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 공의회면 뭐 대제사장이 옷도 입었을 테고 제자리에 앉았을 테고 그럴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바울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얼굴도 누군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시력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해석인데 이게 바울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을 나는 대제사장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역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그 산헤드리는요 유대의 공의회 조금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형식적인 부분 허수아비적인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는 최고 기관입니다. 보통 71명 혹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반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종파 중에 라이벌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공의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지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일하고요. 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 종파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믿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이 여러 경우에 서로 반목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합을 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발언은 대단히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들이 부딪힐 거다. 바울이 계산하고 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잘못한 거 없구먼.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게 산헤드린이라고 하지만 그 폭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 돌아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은 말만 종파지, 종파라기보다는 정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래저래 인정을 못합니다. 그들은 화가 났고 공회는 아수라장으로 바뀝니다. 천부장은 이 모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러다가는 고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고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만 잡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지시해서 바울을 여기서 끌어내어 안전한 우리의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직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바울이 사형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건 천부장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가 저렇게 많고 그리고 공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함부로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폭도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유대 공의에서 신문을 받던 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담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에게 끌려가서는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렇게 죽이겠다고 난리치는데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니네가 그래봐라, 내가 끔찍이나 하나. 과연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과 실의와 상실감에 빠진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힘이 빠질까 봐 주님이 오셔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확신을 부어줍니다. 너는 안전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켜준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다. 내가 지켜주마. 바울은 확신에 찹니다.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바울은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총독이 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뉴스거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놓고 또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뀝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가서 또 물어봅니다. 또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아,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나 죽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힘이 나를 건져줄 수도 있지. 맞지만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담대히 전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담대했지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 그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위험과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들 앞에서 평안하다? 평정심을 갖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리 속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담대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대하고 할 말 다 했지만 돌았으면 위축될 수 있기에 낙심할 수 있기에 힘 빠질 수 있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 확신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에 이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고요,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주님이 주셔서 지혜롭게 대하고 담대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지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과 싸우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환난을 받아서 싸우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내심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외로워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담대하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과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너 결코 그거에 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담대해라. 너 믿음으로 대처해라. 신앙으로 견뎌라. 내가 도와주마. 너 이길 거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위로이고 그게 격려이고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눈물 나고 아플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지혜 주시며 힘 주시며 담대함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러다 지칠 때면 또 새 힘 주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만들어주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주님이 내게도 그리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리하시기에 믿고 감사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